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뇌 그리는 법세 번째 시간으로 뇌의 머릿속 위치, 그러니까 뇌가 머릿속에서 어떤 위치로 들어있나, 이걸 알아야겠죠? 뇌를 잘 그려도 이게 우리 신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면 완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뇌를 잘 그렸더라도 뇌 속에, 머릿속에 뇌를, 위치를 잘못 잡으면 또 완전한 그림이 되지 못하죠. 또 완전한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측면에서 본 두개골래 뇌의 위치. 좀더 명사형으로 말하면 두개강래 뇌 위치의 측면관.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뇌가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히 유럽인과 아시아인은 뇌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아시아인의 뇌를 유럽인 두개골 속에 넣으면 한 명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반대로 아시아인 두개골 속에 유럽인 뇌를 넣어도 한 명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물론 한국인끼리도 두개강내에 뇌가 들어갈 수 없어요. 뇌가 그만큼 모양이 서로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뇌를 잘 그려도 이게 두개강 속에, 머릿속에, 두개골 속에 어떤 위치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이해가 있어야 뇌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데 그 좋은 지식을, 선결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유럽인과 동양인의 뇌가 그렇게 다르고, 그렇지만, 개인차, 민족차가 적은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청신경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요게 뇌의 밑바닥인데, 이건 인종에 상관없이, 여기 위치는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이 측두엽과 윤곽선으로 옆에서 봤을 때 만나는 자리. 여기도 거의 개인차가 적습니다. 그럼 개인차가 적은 자리를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맞추어서 한번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뇌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있나? 이렇게 하나 있나? 경사도 그렇죠? 가운데 넣는 건 어떻게 그럴듯하게 넣겠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청신경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왜? 개인차가 적은 곳이니까? 말씀드렸죠? 청신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자리약을 귓구멍에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보는 귓구멍은 여기 겉에서 봤을 때 귀의 볼록한 돌기, 이것을 귀의 구슬같이 생긴 동그란 거다. 그래서 이주라고 합니다. 이주. 이건 앞으로 해부학을 하든지 얼굴학을 하든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걸 트라구스라고 하는데, 요 자리가 겉에서 본 뇌의 귓구멍, 구멍입니다. 여기를 꼭 누르면 귀가 막히게 되죠? 귓구멍이. 그런데 두개골의 귓구멍은 이보다 1cm 정도 위에 있습니다. 요게 두개골의 귓구멍이에요. 그 귓구멍, 두개골 귓구멍 속에 이 청신경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청신경 자리를 여기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눈이 안구가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안구. 안구가 뇌의 전두엽보다 앞에 있습니다. 유럽인은 더 앞에 있고 동양인은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여기 안구가 있는 거예요. 그 안구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충 맞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 조정을 하면 되는데, 미세 조정은 여기는 두개골과 근육,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분이 있고, 여기는 근육이 없고 근막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분이 얇아도 됩니다. 여기는 후두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또 후두골 자체가 약간 더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간 여분을 더 주는 이런 위치에 놓으면은 대체로 맞는 겁니다. 제가 본 일러스트에 보면 대개 얼굴도 잘 그렸고 뇌도 잘 그렸는데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이 아주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뇌간의 청신경과 두개골의 외이도, 청신경과 두개골의 외이도, 예, 두개골의 외이도를 맞춘다. 그 다음에 안구와, 여기 안구, 예, 안구와 뇌 전두엽, 이 전두엽의 안화부, 눈, 여기 오목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맞춘다. 그 다음에 피부의 예, 윤곽선과 뇌의 윤곽선의 그 여분을 미세 조정한다. 예,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맞는 위치고, 이 위치를 머릿속에 놓고서 보면은 사람을 그리거나 관찰하거나 뇌와 관련 지어서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문화윤회론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